2월 23일 목요일 가정예배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전심으로 나가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에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도 세상 덮치게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 법칙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농부가 가장 기다리는 계절이 어느 계절일까요? 아마도 가을일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을을 기다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봄과 여름에 열심히 땀 흘려서 씨를 뿌린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 가을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과 또 열매를 맺는 밭에 대해서 설명하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는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는 동일한데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밭이 좋지 못하면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거나 또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안에 깊숙이 심겨진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